만개 채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죠?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죽어도 한 500개 정도는 17일 반으로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잇몸이 만개가 됐어요? 아, 그거 세개좀 터졌어요, 세 개. 세개 터졌어요? 너무들 하신다. 예. 저 여행 자금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예. 아이고, 그럼 우리 반타박님이 119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싸달라고 할때 진짜 싸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팬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 이만 꿀잠 자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돛대야. 야, 돛대는 요 며칠간에 진짜 너무 그, 기여도가 너무 좋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돛대야. 너무 고맙다, 진짜. 이번에 뭐, 저, 여행가서 뭐라도 하나 보내줄까? 어차피 국내 여행이라서 뭐, 대단한 건 없어. 제주도 갔다 오면 약간 한라봉 보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아이, 고맙다, 돛대야. 힘줘서 고마워. 야. 코트야, 사랑에 여유 될때꼭 많이 도와줄게. 근데 그거는 미래에 네가 날안 도와줄 거야. 왜냐면 너가 지금 가난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가난했던 사람은 그걸 쥐고 있으려고만 해. 그래서 베풀지를 않아. 그래서 미래에 너는 너한테 쓸 자격, 너한테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인사도 평소에 못 받나요? 네, 들어가자마자 패드립 먹었어요. 어떤 패드립을 먹었죠? 모친에 대한 욕을 먹었습니다. 아, 그에 대한 반응은? 나갔죠, 그냥. 아, 역시 뭐 참된 사람이시네요. 예. 상대가 짐승이라 그래서 똑같이 짐승이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근데 혹시 뭐 나가리 노래하시나요? 닥쳐, 이 개새끼야. 자꾸 질문질이야, 이 씨발놈, 이거. 그래, 그만해. 개새끼가 자꾸 질문하네, 씨발놈. 짐승이랑 인간의 뜻을 아, 바꿔버렸나? 미안한데, 제가 순간 그 광폭화 돼가지고 약간 늑대 인간이 돼버렸네요. 예, 그냥 죄송합니다. 광견병 걸린 거 아닌가요? 광격해. 혹시 뭐 애완동물한테 물리셨나? 거기까지 해라. 아, 재미없다. 참. 일단 뭐 방장님이 목소리 잘생긴 남자만 해가지고 방을 파셔가지고 제가 좀 네, 들어왔는데 코트님이 나와주세요. 예? 갑자기 그냥 나와주세요. 갑자기 노래하는 방을 왜 아니 근데 왜 코트님. 갑자기 이방인 취급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아니, 왜두 갑니다. 번 들어오세요, 계속? 네? 코트님이 싫어요. 예, 뭐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예. 아이 그 방장님 네네네. 배척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 아, 잘못한 게 없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편견 없는 네. 분들이 좋더라. 예, 죄송합니다. 네. 저분 목소리 잘생기셨는데요, 제 생각에? 아, 목소리로 따지면 토큰 이병헌이죠. 그쵸, 그쵸. 네네네. 나쁘지 않죠. 꼭 저렇게 한번 띄워주면은. 왜 그러지, 저분? 계속.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태조님이요. 태조님이요? 아, 저요? 그죠, 뭔가 되게 음흉하죠, 태조님 말씀하시는 톤 같은 게. 예. 네, 약간 인신매매범 같아서 좀 무섭네. 아, 그래요? 아. 예. 태준이 약간 연쇄살인마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왜 자기 말하고 자기가 웃는지. 아니, 웃겨서요, 태준님이 말씀하시는 톤이. 아, 그래요? 제가 톤을 고칠까요, 그러면? 예. 주무세요. 아, 근데 일단 주무세요. 방장님이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들 끌고 온게 아닌데 자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꾸 막 지들이 들어와요. 이거 내가 끌고 온게 안녕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아, 맞아. 방송 따라다니는 게 제일 병신 같은 짓이죠. 맞습니다. 태준님 아주 간만에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 목소리가 잘생긴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방장님? 그냥 제가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거죠, 뭐. 아, 그냥 느낌적으로 이제 딱 판단하시는구나. 네네네. 이 방에서 한번 줄을 세워 본다면 누가 제가 어디 티어에 있을까요? 2등? 1등? 1등 근데 여기 정도. 좋은 사람 지금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어쩌죠? 어이가 제가 없네. 목소리 뒤에 제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제 얼굴 보면은 좀확 깨잖아요. 왜요? 아, 제 생김새 모르세요? 알죠? 아, 제 외모 괜찮나요?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 코트님 없으실 때 방장님이 코트님 살짝 좀 자기 스타일 그런 귀염둥이 남자 좋아한다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약간 곰돌이 푸 느낌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곰돌이 푸가 아니라 그냥 덩어리 그 자체인데요. 아, 불곰인가요, 불곰? 네. 아, 곰 사진도 스타일은 아니죠. 보여주시고. 예, 여초 사이트에서 조사했을 때 가장 역겨운 남자들이 돼지 새끼들이 자꾸 자기가 곰인 것처럼 포장한 남자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등이 축 처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린 놈들이. 여자들이 봤을 때 최고의 곰 같은 남자 이상형은 조진웅님입니다. 아, 예, 그래요? 쿨하긴 조진웅님이나 한데, 마동석님. 좋은데? 키 작으면 돼지고 키 크면 곰 아닌가요? 저는 키가 큰데 이제 배도 많이 튀어나와가지고요. 그럼 아, 빅풋이네요, 키가? 빅풋. 얘들아, 그만해. 빅풋이라기보다는. 화면상에서 봤을 땐키 그렇게 안커 보였는데. 아, 실제로 보면 위압감 장난 아닙니다. 이야. 거의 명연만이네요. 명연만님 급이 되죠, 사실은. 오. 예. 상당히 멋있으신 분이네. 예, 맞습니다. 덩치가 좀 크죠. 아, 근데 뭐, 일하시는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뭐 좀. 하시는 이게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코트님?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코트님 돈잘 버시잖아요, 어린들아.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는데 그게 수익 창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부자죠, 부자. 상위 1% 아닌가요? 상위 1%는 아니죠. 저보다 잘 그래도 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식 먹으면서 신음 낼 때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광대 노름이죠. 예. 그밥 처먹고 눈깔 뒤집고 하는 거 그거.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아니거든요. 아, 왜요? 예. 사실 좀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수 있으니까. 예. 광대의 삶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왜 좋아하는 거지? 지도 똑같으면서? 아니, 저요? 아, 네. 저밥 먹으면서 눈깔 안 뒤집는데요? 아, 좀 다른 걸 뒤집을 것 같아서요. 아, 삐까초님 굉장히 좀, 네네. 예, 섹시하시네요. 아, 미성년자인데. 아니, 그래요? 미성년자인데. 아, 네. 미성년자예요? 네. 아이고, 아이고, 코트님, 아이고, 아이고. 와, 이거는 아, 제 근데 생각에도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지 않나. 몰랐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방장님, 저왜 싫어하시죠? 태자님 목소리가 아주 음영한 목소리여서 그렇게 범죄자 살갑게 데려오진 않아요. 목소리잖아요. 범죄자 목소리잖아요. 목소리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여긴 여긴 기억난다. 약간 토크온이잖아요. 그 전에 그 미술한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어? 맞죠? 피카츄님. 저요? 예. 나 얘기하는 미술하긴 줄 하는데 왜요? 알았는데. 아, 전에 만났었던 것 같은데, 토크온에서. 예. 피카츄님도 맞아요? 방구석 토크홀러네요. 아, 맞아요. NPC네요? 인생을 하드 모드로 사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와, 토크온 아니, 같은 데서 이렇게 코트님 좀. 저 아까 봤는데 그저 네. 아까 뭐 언제 뭐 어떤 걸 아니, 봤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에? 네? 우리가 아니요. 봤다니 무슨 소리지? 꿈속에서 봤잖아요. 뭔 드립이야, 자꾸 아무 미친년이야, 자꾸. 아니, 아무 소리나 짓거리네. 씨발 민자라고 민자 무슨 방패야 뭐야 이거. 민자 방패는 아니고요. 아, 근데 그 방장님이 코트님 그렇게 부러워하던데. 그러니까 방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 보통 전 나이 때 이제 여자아이들이랑 조금 다른 세계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 잘해지고 싶고 토크온에서 막 욕하고 막 이런 거좀 보고 배워서 그걸 이제 자기 실생활에 써먹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약간 찐따 새끼가 약간 히어로 무비 보면 갑자기 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전투력을 길러가지고 실생활에 써먹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야. 근데 실생활에서 토크온 말투 쓰면은 바로 배척당하고 그냥 병신 취급당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끼끼라고? 삐까초님. 아, 설마 끼끼야? 아니요. 아, 끼끼님이라고? 아니라고, 맞네. 닥치라고, 제발! 맞네.
아이씨, 가면 아니, 1년도 키키님, 렌트였네. 구독자 8만 명 놔두고 상당히 알아, 좀. 치워요, 제발. 아, 저 끼끼 아니거든요? 저 끼끼 아니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게 끼끼 이분 약간 졸라 관종이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근데 방재형이 목소리 좋구나. 반갑습니다. 네네네, 코트님, 반갑습니다. 코트님 뭐 노래하러 자기 오셨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6세 인천 살고 있는 네, 노래. 와, 저분도 목소리 좋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어, 예. 아, 이게 잘못 들으면 이제 옛날 그건데 지금은 뭔데? 약간 이상한 거야? 어, 그치, 옛날에는 그치 뭐 놀다 가세요 하는 게 약간 좀 그 최근에 그 여초에서 유행 중인 그 드라마 있어요. 그 술집 아, 그랬어. 놀다 술집 여자 20대 뭐 그 뭐 뭐였지? 그거? 여, 드라마 제목이? 그 몰라요. 나 TV 안 봐서. TV 보지 마. TV는 볼 게 없어. 한선아 님 나오는 거. 어. 아, 술도냐 2. 아, 술꾼 도시 여자. 어? 술꾼. 예. 네. 어, 그거 봤는데. 거기서 그 한선아 님이 그러거든요. 말투가 약간 좀 약간 근데 한선아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분. 나무나시다 뭐 이런 느낌. 예, 약간 어 맞아. 안녕하세요. 그 남자.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그 한선아님 뭐 연기를 안녕하세요. 어떻게 했냐면 네. 연기를 어떻게 했냐면 남자를 존나 잘 꾸셔. 맞아. 남자 좋아하는 얘기만 해. 아 끼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끼가 있는 얘기만 한다고요. 맞아. 또 끼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끼를 보여줄 수 있어? 그게 좋은 그 엄청 좋은 얘기예요. 그건 오히려 칭찬. 잼잼잼 죄송한데 뭐 취객이세요? 취객이 뭐죠? 아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하실 때 취권 쓰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 저는 뭐 아니 서울역 아니 뭐 술을 안 먹어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얘기합니다. 잼잼잼님 아, 목소리 예. 서울역에서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노숙자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노숙자면 키가 188인데 노숙자를 거기도 서해 싸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하실 때 톤도 굉장히 좀 목소리 톤을 많이 높여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 톤을 높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 그럼 목소리가 묻히니까 낮추면 얘기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저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겠냐. 아 내가 급발진 말투시네요. 아니 급발진 말투가 아니라 그냥 말투예요 아저씨. 아 알겠습니다. 알겠죠. 인장미님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시비 오시는 거예요 뭐야. 아, 12원 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 모두가 예, 마음속으로 예, 방향이라고 지금 거의 한 2시간 놀았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모두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를 누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은 그 사람이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 닫고.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에 계셨던 분들 심리학자잖아.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심리학자.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잼잼잼 님 입술이 삐죽 나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삐죽 아, 나오는 것도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저기 워블이 된 말이야. 잠깐만. 코트님 반가워요. 개소리 존나. 방장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조용해봐. 코트님 방에 그 시청자분이신가 모르겠는데. 네네. 사람들이 쪽지로 자꾸 들어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죠? 아 그럼 들여보내야 아, 되겠어요. 안 들여보내요. 그거는 그 패드립으로 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장님 여기 예. 그 들여보내면요 좋대요 방이. 잼잼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계속 이제 자기 복제 가지고 아, 이 방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뭐라고 하네 저분. 근데 방장님 뭐라고 하고 방장님 나쁜 사람이네. 네. 근데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이런 거를 방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건 방장님 굉장히 상냥하신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가 이 방의 방장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알아서 해주시고. 아 잼잼 씨. 어, 혹시 뭐 방 잼잼잼잼님 혹시 아, 방장님의 좌의정인가요? 나가서 나갈게. 딴 방 가서 놀면 되니까. 아 잼잼잼님 삐지지 마요. 또 삐졌어. 아 입술 삐죽 나와가지고 씨발 보내드릴 마냥 그냥. 유일하게 방장님 농락하시는 거죠? 농락이 아니라 잼잼잼님이 방장님 호위무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잼잼잼님이 방장님한테 잘한 척하네. 버림받으셔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남자의 상처가 커요. 아이씨 오자마자 막 씨발 여기저기 막. 방장님 얘기하시기 전에 그래도 방장님한테 방장님 얘기하십니다 조용하세요 이러면서 옆에서 아, 호위무사 했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네. 아쉽네. 아, 얘기 안 할게. 어떡하니까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네. 어, 말하겠냐고 무서워서.
젠젠젠이 입술 삐죽 나왔네요. 삐져가지고. 노잼, 노잼. 약간 잼잼제님은 그분 떠오른다. 그 해화역 시위 때 이렇게 손날 펼치면서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남자분이 생각나네요. 자꾸 정체가 어떡해요. 양사람님, 당장님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님한테 뭐 섹스 하자고 했어요? 어? 이거는 좀 아니죠. 그렇죠. 어이 씨발 잠재적 성범죄잖아요, 전혀. 아니 광색은 좀 심했잖아요. 잼잼잼 내가 아까부터 성적인 발언 좀. 와 잼잼잼님. 예. 이거는 나 경고했었잖아요. 이거는 반장님 성 수치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 참 아쉽네요. 약간 그 쇼미더머니에서 양동근 씨가 이렇게 정상수 씨 뽑아가지고 정상인 줄 알고 그렇죠 이제 술자리에서 갑자기 야 이 씨발놈 하면서 빠크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아, 네. 진짜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장님. 네네. 그 설정 누르시고 그 메시지 항상 받지 않은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설정이. 089님. 네. 주스 번호. 089. 아 재미 없으니까 네. 추동이 가. 메시지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자기소개 하세요. 광주 사는 19살입니다. 아, 네, 알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중간에 이제 좀 오디오 좀 겹쳤는데. 네, 네. 방장님 여기 외국분이 아닌가 해 가지고. 아, 그건 아, 아니에요. 저예요. 아, 그래요? 네, 무식이라고 접니다. 아. 재미없어 이 배영신아. 외국인 컨셉 쳐잡고 있어요. 아 왜 욕을 하고 그러냐? 아니 저는 이거 하세요. 제가 토크맨 판사로서 이거는 정당한 욕이었어요. 저도 속으로 네 아니 외국인 콘셉트 잡잖아요. 네. 예. 무식이 무식해가지고 10년이 잡아. 무식이? 무식이한테 너무 욕하지 마요. 그냥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이게 방에 기틀을 잡고 있는 중심이 방장님이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이게 좀 선한 영향력까지는 아니지만. 목소리 톤도 밝으시고 그래가지고 방에 네. 계신 분들이 막 크게 분열하려고 하질 않네요. 아. 방장 역할이 상당히 네. 중요하다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네. 아. 저희 가만히 있잖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냐? 아니 미안합니다. 예. 순간 또 예.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예. 회개하세요. 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네, 회개하세요. 예. 아멘. 아멘. 무식이님 또 말이 없어졌어. 아니, 사탄 들렸어? 아야. 있어봐.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아 생각 중이야? 새로 지금 존내. 알았어. 네, 있어봐요. 아 천천히 따. 네, 일단 내정지 와가지고 일단. 천천히 따? 저건 뭘 따고 있어요? 아이 꼬투리 씨. 아, 말 하나하나 이제 꼬투리 잡는 거예요? 천천히 뭐 질문할 수도 있죠. 내가 봤을 때 저분 뭘 따는다는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천천히 있다가 와요. 아, 천천히 있다가 네. 와. 네. 아니, 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 토크온에서 그 저기 IP 따갖고 그 저기 디도스 보내는 건 줄 알고 방구서 해커들이었네. 예, 네, 저 그런 줄 알고 예 그런 줄 알았네. 예. 아 이제 좀 디도스 약간 좀 그게 PTSD가 좀 심해가지고 경력직의 망상이네. 당하셨나 본데. 많이 당하셨나 보네. 아 좀 많이 당했죠. 잘 몰라서. 예. 그렇구나. 아 근데 요새 디도스 하면 신고 당하지 않나? 이제 거의 다 멸종 수준에 가까워졌죠. 예전에는 완전 무법천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갖다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줄줄이 다 엮여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번 크게 토크온해서 디도스 네. 하시는 분들 다 깜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신고자 분들 중 한 명이십니까? 아 저는 예전에 한 명 신고를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선처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처해 주셨나요? 사비금으로 이제 500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300밖에 없다고 이거 아니면 우리 아들 깜방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300에 합의를 해줬죠. 아이고 노가다 뛰고 한 400에 맞춰시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완전 사이가 완전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거죠. 그쪽은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고
저는 이제 그 300만 원 받아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남한산성에서 닭백숙 야무지게 먹었거든요. 와, 알차게 네. 쓰셨네요, 그래도. 그럼요, 부모님. 예. 그, 어, 근데 나 디도스 잘 몰라서 그 피해를 봐도 어떻게 돼요? 이게 IP가 이제 고유 주소라는 게 있어요. 양 사람님도 이제 지금 사시는 곳에 주소가 있듯이. 그래가지고 네. 거기 이제 그 디도스를 이제 그 토큰이 좀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스를 따가지고 그 IP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량의 패킷을 보내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사람님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거죠.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피해가 없겠지만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막대하죠. 장사하고 있는 집에서 완전 샷다 내려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영업 방해에 해당이 또 되고. 그쵸. 뭐 예. 장사 좀 잘 됐습니까? 아, 근데 코토 형님. 그렇게 생각하면 예, 상대는 예. 싸네. 코토 형님. 예, 예. 그 닭백숙에서 생각나는 건데, 진짜 죄송한데. 예. 그 퐁퐁으로 닭 그 씻어낸 거 그거 방송 컨셉인가요? 아, 그 이제 과거의 이제 잔재인데, 그거는 이제 뭐 하나의 뭐 방송적인 장치겠죠. 근데 퐁퐁으로 닭을 씻어낸다라는 거는. 그건 좀 약간 좀. 아이, 그 궁금해가지고. 진짠가 해서. 벗어난 짓이죠. 예. 상식에서 어 근데 그 질문은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 닭백숙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갑자기 코트 형님 그 여성분이 닭을 퐁퐁으로 씻어냈다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성분이? 제 방송 이제 방송 내용 얘기한 건데 네. 네네. 방송 얘기는 얘기하지 맙시다. 다른 분들이 다 네. 저분도 있었어. 사람이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약간 양 사람님. 네네. 목소리 톤이 너무 일정하셔갖고 거의 약간 AI화 그 되신 것 같아서 AI요? AI 예. AI AI 아. 그 약간 발음도 살짝 외국인 분 같고 그래가지고 아, 나이가 그, 어떻게 되세요? 저 서른 하나. 아 그래요? 네. 아 목소리가 상당히 좀 그 애 목소리가 좀 나네. 아 좀 원래 그래요. 좀 컴플렉스긴 한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뭐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연애는요? 아 없습니다. 이거 지킴이가 아... 바뀔 것 같은데. 왜 없을까요? 아 요새 뭐 그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자의적인가요? 아니면 타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공부를 아. 하고 있는데 그 애인이 좀 그 공부... 아 지금 남자 만날 때가 아니라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 좀 기다려주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아,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 문화재 관련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투리가 살짝 나오시는데 문화재 아. 공부 이러시는데 아니 저 말투로 말하니까 진짜 조선족 같네요. 아, 그러니까요. 문화재 공부 이래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대한민국 맞나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 있었어요. 아 저 대구 사람이긴 한데 아 오케이 뭔가 느낌이 그 사람들 이제 한국 사람 얘기할 때 그 특유의 어조가 있는데 그게 그죠. 없이 약간 조선족 느낌이 살짝 났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조선족이 아니라는 데 있어서 그 좀 하나 좀 그 판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별하시게요? 시진핑 개새끼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진핑 개새끼? 아니 아니 코트님 어? 방금 말투를 심하게 하시네. 저분 방금, 잡혀가요. 린자오밍. 방금 말투 약간 시진핑이라고. 방금 시진핑이라고 했어. 시진핑 이래버리셨는데 박사. 이거 방금 중국어 말투. 짱게 말투 나오죠. 짱게 했는데. 방금 지켜주죠. 아 조선족 분이. 시구나. 아 아니에요? 이신 공격? 아니 맞는 거 같아 갖고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 알아서 생각해요. 난 그래요. 넘어가죠. 저희 뭐 마사지 가서 태국, 필리핀 이런 거 안 따지면서. 짱깨년이네. 아 말이 좀 심하시네. 짱깨년은 좀 심했네. 제가 봤어요, 방장님. 짱깨년 누구야?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저분이? 그럼 방장님 뭐 해야 되지 생각하고 계세요, 저 아닌데. 방장님. 네네. 그 사상 검증 하나만 더 해봐야 될까요? 잡았다. 네네네. 사상 검증 진짜. 예. 그 마오쩌둥 개새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오쩌둥 개새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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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습니다. 중국인 네. 아닙니다. 예, 아까 좀 저 중이라고 했죠. 예, 제가 들었어요. 시진핑 마오쩌둥 개새끼는 국룰이죠. 예, 그거 인권 인정해야 됩니다. 1분 동안 내려. 하나 더 있잖아요.
아니 딱 그 두 명만 조지면 되는 거죠. 따요한 넘버원 있지 않았나? 뭐야 그게? 따요한이 뭐예요? 아 타이한 넘버원 그게 하나 남아있지. 맞아요 뭐 티벳 프리, 홍콩 프리. 야, 야 티벳 프리도 있다. 저를 너무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아, 아 예. 불쾌하니까. 아니 공부하신 지 몇 년 되셨겠네요. 아 네. 아 공부를 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건데 뭐 지금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네네. 뭐 나중에 좀 저 그 공부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그 뭐 얼마나 큰 그 보상이 있길래 이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하시는지. 아, 아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어? 이제 방금 나왔다 이건 진짜 이거 나왔다 이건 진짜 아 뭐 됐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방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공부하는 거는 잃어버렸거든요 바로 아 아니, 근데 왜 국적을 부끄러워하세요? 뭐 틀리는 게 있으신가요? 잡혀가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체류되셨나요? 국적 체류? 툭툭 나오긴 하네. 아니 진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아니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고 7명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한 질문입니다. 아니 방금 발음이 약간 좀 그 외국 그 느낌 나긴 했어요. 혹시 원장님 예국가 사절 잠깐만 해보실래? 근데 예국가 사절은 여자분들 대부분 모를 거예요. 모르죠. 뭐 진짜 사나이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그 조선족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7기 넘어가고 저기 뭐 너무 미워하진 말죠. 뭐. 아, 제가 저는 좀 조선족분들 좀 별로 안 좋아해갖고. 뭐, 개인적 있으셨나요? 아, 어저께 그 게임을 하는데도 게임하는데 제가 좀 그 스팀이라는 그 플랫폼에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글로벌 오펜시브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 네 알죠. 네. 네, 서구권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그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또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조선족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뭐 고구려가 니네 거냐 어쩌고 하면서 아 제가 말싸움을 이거...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 그건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거는. 네. 네. 그건 잘하셨네요. 네. 뭐 에. 왜 한숨이 불편하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는지 진짜 아우. 방사님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네. 아니 뭐 착한 조선족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아, 저는 방사님 좀 오래... 미안 불쾌한 게 나를 그렇게 몰아가서 다들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거야. 아 불편하셨으면 뭐 죄송한데 그게 좀 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키시려면. 네. 아, 더 이상 이 조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저는 조선족 방에서 나가겠습니다. 막방 하나만 가. 안녕하세요. 아, 막방 하나만 갈게요. 비위가 좋나 보네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씨.